네, 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잭션 고립화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분야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그 ACID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트랜잭션 단위로 움직이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동시에 뭐 동시성 제어하고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만, 동시에 여러 트랜잭션이 하나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읽으려고 할때 그러한 원자성, 즉 일관된 원자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는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고립화라는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트랜잭션 고립화 수준은 ANSI SQL 92 스탠다드로 지정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고요. 문장 수준의 읽기 일관성과 트랜잭션 수준의 읽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의 고립화 수준을 사용한다.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문장 수준 읽기 일관성과 트랜잭션 수준의 읽기 일관성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문장 수준의 읽기 일관성은 쿼리가 실행된 시작된 시점이라고 보고요. 트랜잭션 읽기 수준 읽기 일관성은 트랜잭션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쿼리가 시작되고 난 뒤에 begin 트랜잭션이라면 트랜잭션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시작된 시점이 적어도 쿼리가 시작된 시점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는 트랜잭션 수준 읽기 일관성이 문장 수준보다 좀 같거나 작죠. 작은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두 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립화 수준을 쓴다는 거고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동시에 접근되었을 때그 발생하는 현상을 먼저 알아야지만 고립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 현상으로는 더티 라이트와 더티 리더, 넌 리피터블 리더, 팬텀 리더 네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죠? DDMP죠, DDMP. 네개 외워야 되고요. 더티 라이트는 트랜잭션 1번과 트랜잭션 2번이 있을 때 트랜잭션 1번이 먼저 접근했어요. 트랜잭션 2번이 두 번째 접근했습니다. 둘다 write나 modify 명령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트랜잭션 1번이 끝나기 전에 트랜잭션 2번이 데이터를 수정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가 바뀌면서 가베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에 대해 동시에 두개 이상의 트랜잭션을 값을 바꾸고 할때 발생하는 거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더티 라이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로서 기능을 상실하겠죠. 두 번째가 더티 리드입니다. 더티 리드는 트랜잭션 1번이 라이트 명령을 갖고 왔고요. 트랜잭션 2번이 리드 명령을 갖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트랜잭션 1번이 라이트가 커밋 끝나기 전에 트랜잭션 2번이 읽기를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읽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 데이터, 과거 데이터를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종료되지 않은 트랜잭션 쓰기 내용을 읽는 것으로 비정상 상태의 데이터 읽게 되는 현상이고, 이것은 이제 업무에 따라서 조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티 리드를 일부 허용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런 리피터블 리드는 어떤 트랜잭션의 동일한 데이터 값을 매번 읽을 때마다 값이 틀려집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자, 트랜잭션 1번이 있고 트랜잭션 2번이 있을 때 트랜잭션 1번은 읽기 명령이고요. 트랜잭션 2번은 쓰기 명령입니다. 그랬을 때 트랜잭션 1번이 처음에 값을 읽었을 때 5라고 읽었는데 트랜잭션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을 때 트랜잭션 2번이 숫자 5를 1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리고 트랜잭션 1번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한 트랜잭션 안에서 읽기를 두번 하는 거죠. 그 잠깐 사이에 2번 트랜잭션이 값을 바꾼 거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읽을 때는 5라고 읽었지만 두 번째 읽으면 10이라고 읽잖아요. 이게 non repeatable 읽기입니다. 즉 반복 읽기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팬텀 리드는 기존 데이터는 동일한데 새로 추가된 값에 의해서 데이터 값이 변경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트랜잭션 1번이 썸과 같은 집계 명령을 갖고 레코드를 쭉 읽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값들을 쭉 읽잖아요.
그리고 집계를 할거 아닙니까? 근데 트랜잭션 2번이 인서트 레코드를 함으로써 인서트가 됐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처음 읽었을 때와 두 번째 읽었을 때가 값이 틀려지죠. 이런 것처럼 중간에 유령 레코드, 팬텀 레코드가 들어왔다 그래서 팬텀 리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트랜잭션 동시 접근했을 때 발생되는 현상이 이렇고,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ANSI SQL 92에서 정의한 고립화 수준 암기가 필요합니다. 총 레벨 4개가 있습니다. 레벨 0부터 1번, 2번, 3번, 3번까지 4개. Read Uncommitted, Read Committed, Phantom Reader, Serializ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Dirty Write, Dirty Reader, Non Repeatable Reader, Phantom Reader를 하나씩 막아주는 게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입니다. 첫 번째, Read Uncommitted. Read Uncommitted는 Uncommit된 것을 읽는다는 거죠. Uncommit된 것을, Commit되기 전에 읽는다는 것은 뭐죠? Dirty Reader를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죠? Dirty Reader부터 그 이상의 발생 현상들은 다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Commit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읽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DBMS가 기본적으로 Read Uncommitted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죠. 조회 성능을 높게 만들려면. 그 다음에 Read Committed는 Commit된 것만 읽으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Dirty Read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Dirty Read를 허용하지 않고 Non Repeatable Read나 Phantom Read를 허용하겠다는 거고, 대부분의 DBMS가 이제 Read Committed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트랜잭션이 Commit되어 확정된 데이터만 읽으라는 거죠. 그러면 가비지 데이터를 읽지 않게끔 막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레벨 2인 Repeatable Read는 반복된 읽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뭐죠? Non Repeatable Read를 막아달라는 거죠. 막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on Repeatable Read 이하에 있는 Dirty Read나 Dirty Write는 무조건 허용하지 않는 거고요. Dirty Read나 Non Repeatable Read를 허용하지 않고 Phantom Read는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 읽었을 때, 반복되게 읽었을 때또 동일한 결과를 유지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저블은 가장 강력한 고립화 수준입니다. 선행 트랜잭션 읽은 데이터를 후행 트랜잭션에 갱신하거나 삽입이나 삭제가 안 돼야 됩니다. 그럼 뭐죠? 팬텀 리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일관성 모드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어쨌든 고립화 수준이 낮을수록 공유는 좋아질 거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공유성은 좋아지겠지만, 데이터에 대한 아이솔레이션 부분은 상당히 이제 낮아지겠죠. 그래서 고립화 수준을 어떻게 높일 거냐, 레벨 3으로 높이는 부분, 시리얼라이즈블하면 가장 강력하지만 데이터를 공유하는 공유성은 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